2024년 영원히 퇴근하지 못한 우리 가족 589명. 끼고 깔리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참사.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기 힘든 위험까지 잡아내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저도 뭐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또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민소득이 4만 불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노동 현장만큼은 그렇게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서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 만인율은 노동자 만 명당 0.39명 OECD 10대 경제국 중 두 번째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건 물론 사회에도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데요. 재해에서 파생된 산재보험 보상금액, 작업시간 손실과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 등 23년 한 해 산업재해에 따른 손실 추정액은 무려 29조 1397억 원. 이는 서울시의 1년 사회복지 예산을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건 사고 후 보상이 아닌 사고를 막을 예방책,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AI 스마트 산업안전기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각종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산업안전기술을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노력에 힘입어 올 7월 경진대회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는 새로운 AI 솔루션이 나타났다고 해 스브스 뉴스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각종 플라스틱 사출 공정이 이루어지는 이곳은 울산의 한 자동차 용품 생산 공장. 복잡한 기계들 사이 우뚝 선 이 작은 센서가 바로 경진대회 대상에 빛나는 열화상 인체감지 산업안전 AI 솔루션인데요. 본 시스템은 가상의 영역 안에 작업자가 진입을 했을 때에 열화상 센서가 감지한 이미지를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석한 이미지가 사람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주위의 설비들을 정지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시스템입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구역에 가상 펜스를 설정한 이후 펜스 근처에 작업자가 나타나는 순간 경보 신호 발령. 즉시 모든 설비를 강제로 정지시켜 작업자 보호 완료. 게다가 그 정확도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98% 이상 감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혹시나 잘못된 이미지를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오타미 생겼을 경우엔 다음부터는 이 이미지는 감지되지 않도록 학습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물론 이 솔루션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가 점점 쌓일수록 감지는 정교해지고 있고 공장 내 설비를 점검, 수리, 교체하기 위해 작업자가 설비 내부에 진입했을 때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어 의의가 있다는데요. 지금 보이는 기계는 약 1,400톤의 압력을 가진 사출 성형기. 보통 이런 공정에서는 기계 내부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성형을 해내는 기계들이 작게는 한 150톤의 압력, 그리고 많게는 3,000톤, 4,000톤까지의 압력을 내는 설비들 사이에서 보통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나면 열을 좀 관리를 한다든가 찌꺼기를 털어내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출기계 정비 전에는 반드시 기계를 멈추고 전원 차단 및 잔류에너지가 남아있는지 확인한 후 잠금장치와 작업 표지판을 설치하고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겉보기엔 동작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 작업자가 쉽게 긴장을 늦추거나 과로, 2인 1조 작업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공정인데요. 기존 안전조치 시스템에 이 솔루션이 더해진다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순간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희 시스템 외에도 안전 플러그라든가 레이저 커튼 센서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은 그것만 이렇게 넘어가면 충분히 피하기가 쉽습니다. 방호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반면에 저희는 안전 펜스 안이라는 공간을 탐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에서 펜스를 넘어온다, 안전 플러그를 조작을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열화상 센서가 계속 감지를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빠져나오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안전이 확보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리셋을 시켜주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공정은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실제로 솔루션이 도입된 이후 작업자들의 근무 모습에도 값진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로봇과 부딪히는 충돌 사고가 지금 그 9월달, 8월달인데도 아직까지는 지금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고를 그만큼 예방해준다. 작업자들이 얼굴이 좀 밝아졌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공정들이 있는데 머뭇머뭇거리고 들어가서 로봇가 와서 치면 어떡하지? 산축이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들은 항상 가지고 우리 작업자들이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작업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변했다. 사실 이 안전 솔루션을 만든 건 AI 전문 기업도 외부 연구소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3년간의 연구 끝에 바로 이 자동차 제품 생산 현장에서 탄생했는데요. 그 시작엔 재해로부터 직원들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좀 안전하게 퇴근시키려고 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현장 출신이거든요. 생산 기술을 담당하는 현장 출신이었습니다. 기계 사이에 세팅을 하다가 제 손가락이 협착됐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신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고 했던 것처럼 다쳐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던 도중에 개발을 한번 해보자. 우리 직원들을 좀 안전하게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진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출근했으면 퇴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었으면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의 바람은 경진대회를 통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발표를 함으로 해서 다른 기업에서도 또 도입을 하면 또 한 명이라도 사망하는 사람은 줄이지 않을까. 작업 현장을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해외까지도 뛰어나가서 알리고 싶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한 단계씩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기반 쓰러짐 감지 시스템. 지게차의 이동 동선을 따라 주의 구간을 표시해 부딤침 사고를 막아주는 스마트 돔 미러까지 첨단 기술의 발굴로 현장의 안전망은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9일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는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전격 추진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감독에 나섰고 현재 전국의 고위험 사업장 2만 6천 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고 이후의 대처보다 사고 이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재해. 기술과 제도가 함께 맞물려 오늘도 모든 노동자가 무사히 퇴근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